자유당 강경파들은 각종 무리수를 쓰면서 반드시 부통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이승만의 경우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승만 단독 출마였으며 당시 국민 정서도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확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기범과 내무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 강경파들은 정당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군경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공작을 시작한다. 온갖 부정이 마련된 선거의 결과는 자유당의 의도대로 나타난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투표에서 이승만은 960여만 표를 획득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기봉은 830여만 표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투표율 83%를 목표로 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이승만으로서는 대통령 후보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필요도 없었지만 부통령 확보를 위한 자유당의 부정 행위는 한계를 넘어섰다. 특히 대구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승만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전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치닫고 있었다. 사실 이승만에게는 두터운 인의 장막이 쳐져 있었다. 측근들로부터 비롯된 인의 장막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자유당과 이기붕에게 있었고 이기붕의 자택은 서대문 경무대라 불릴 정도였다. 자유당은 노령의 이승만의 귀를 막았고 거짓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비서실에서도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승만의 측근에서부터 운전사와 이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유당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니 대통령 후보 되시는 동안에 그 인해 장력이 창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시찰을 나가신다고 그러면은 그걸 미리 가서 다 이 가격 조작해놓고 이렇게 답변해라 저렇게 답변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박사를 참 잘 눈을 감게 또 귀를 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박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뭐 보좌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나빴다고 보고 이들을 통해 이승만은 민심과 물가 등을 파악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유당에서 지시한 대로 이승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될 뿐이었다. 실세인 이기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승만은 현실로부터 고립돼 있었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4.19 역시 이승만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마산에서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일어났다. 이어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 번져간 부정선거 항의 집회와 데모는 급기야 서울로 옮겨붙었다. 조병옥의 갑작스러운 병세로 절망이 가득한 국민들은 자유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더욱 분노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때마침 마산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투표가 거의 끝났을 때 마산에서 그 당시 그 야당과 마산 시민들이 이번 오늘 치른 그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무효 선언을 하고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들을 보고요, 마산 경찰에서 무차별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명인가 죽었습니다. 정부 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냐 하면 94.3%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자유당 정권이 가짜 표를 많이 투표함에 집어넣었느냐 그런 것을 바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국민들이 그냥 주장할 수 없죠.
마산 사건은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또 아직까지 진정되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보고가 없어. 선거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어. 어제 마산에서 일어난 대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살된 학생의 눈에서 총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당이 아직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승만은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이기붕의 공작이 자행되고 정부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인해 당막에 이승만은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 이승만의 비극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